이번 시간에는 소스 프리뷰 창에서 영상을 트리밍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아이가 여기에 만난 지점, 여기 만난 지점에서 트리밍을 해주겠습니다. 즉 앞쪽은 사용하지 않고 여기서부터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앞쪽을 트리밍해 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인점을 설정해 주면 되는데, 여기를 클릭해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마크해 보면은 단축키가 I입니다. 인점 할 때, 그리고 아웃점 할 때, O를 눌러주시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쭉 가다가, 이제 얘가, 남자아이를 따서 이렇게 쭉 빠져나가는, 예, 요 정도에서 멈춰주겠습니다. 아웃점을, 여기로 설정하겠습니다. 얘를 클릭해도 되고, 아니면, OPQR 할 때, O를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 아웃점이 설정됩니다. 그러면 이 소스 영상을 타임라인에 배치했을 때이 영상 전체가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만, 인점과 아웃점으로 설정된 부분만 배치되고, 이 앞부분 회색으로, 라인이 회색으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 트리밍돼서 배치됩니다. 그리고 여기 인점과 아웃점이 설정됐을 경우에는 여기에도 보면은 이렇게 라인이 표시되는 것을 볼수 있고, 이제 얘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배치해 주겠습니다. 얘를 앞쪽으로 놓고 한번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남자와 여자가 만난 부분부터 시작해서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렇게 남자가 빠져나가고, 이제 여자아이가 이렇게 쫓아가면서 빠져나갈 때쯤에 영상이 멈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원본 영상을 트리밍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가져다 배치하더라도, 바로 가져다 배치해도 트리밍된 부분, 요 부분만 영상이 배치됩니다. 다시 한번 스페이스바를 누르고요. 이렇게 만났다가 뛰어가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쭉 따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본 영상을 트리밍했다가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하고 싶다, 그러려면 이 인점과 아웃점을 제거해 주면 되는데, 인점과 아웃점을 제거할 때는 여기 마크 메뉴로 가갖고, 인점 제거할 때는 Alt 플러스 I, 아웃점 제거할 때는 Alt 키 플러스 O 키입니다. 근데 둘다 인점과 아웃점 제거할 때는 Alt 키를 누르고 X를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를 뭐 인점 제거하고 싶다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끌고 가셔도 되고, 아니면 두개다 지우기 위해서 Alt 키를 누르고 X, 그러면 인점과 아웃점이 모두 제거됐기 때문에 이제 영상을 배치해주면 이렇게 여기 있는 영상이 풀로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 보면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영상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